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란 것은 다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제사는 뭐가 제사냐? 뭐 우리 할아버지 제사 뭐 이런 건 없고 유대인들의 제사는 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희생되어서 죽으시는데 대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무슨 제사라고 부르냐 하면 속죄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속죄하는 제사를 그래서 이 명절 그러면 다 이게 제사에 관한 명절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종류의 제사들이 다 무엇을 상징하는 제사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아무리 제사의 종류가 많아도 다 그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제사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 그 제사는 어디서 지내는 거니까? 성전에서 지내는 거니까. 그래서 성전은 예루살렘 딱한 곳에 있으니까 다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은 제사 지낼 필요가 있을까? 예? 네? 예수님은 제사 지낼 이유가 없죠. 왜? 그 모든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들이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행사니까 자기야. 그래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타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다섯 개가 있고 그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흔들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 전설에 의하면 또 전설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가끔 가다가 그 못에 물이 흔들려요. 그 지진도 안 났는데 흔들려. 어떻게 흔들릴까?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라는 뉴스타트 원칙을 지배하면 영적 세력이 물을 흔들 수 있어요. 물 흔든다는 것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하면 돼요? 영적 에너지가. 중력 에너지죠. 중력을 지배해서 흔들면 물이 흔들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파도 보고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리고 파도가 잠잠해지네요. 그 영적 에너지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거라 무당들이 작두를 타는 거나 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그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물이 흔들리는데 그래서 누가 내려와서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도와. 그 이 말이 바로 뭐예요? 천사는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어? 영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는다. 라는 소문이 쫙 퍼져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1년에 한두 번씩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여러분도 여기 가서 물 흔들릴 때 후딱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흔드는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일까요? 사단의 천사로부터 나오는 영적 에너지일까요? 왜 사단이요? 그렇죠. 이 조건. 이야, 여러분도 이제, 아, 좋아요. 예. 네. 그러면 이거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시키기 위하여 하는 쇼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천사가 그랬죠. 대개 천사라면 다 누가 보내는 건데? 하나님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물을 흔드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보게 되겠습니까? 조건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야. 아시겠죠? 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다. 38년. 아따, 올해도 됐다. 참. 무슨 병인데 38년을 아파도 안 죽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병 걸렸는데 이 38년이나 병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30살 때 병 걸렸다. 근데 38년 되었다면 지금 몇 살이요? 68세야. 70이 다 됐어.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 38년이나 아팠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놀랍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점이 나타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어. 근데 이 38년이나 돼도 이 사람은 거기 와서 누워 있어요. 누워 있다는 걸 보면, 보시면 예수께서 6절 예수께서 그 환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누워 있는 것만 봐도 이 환자는 그 물이 흔들린 후에 그 물로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없어. 참, 이 사람은 이래저래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38년을 계속 아프다는 것도 놀랍고, 계속 살아있다는 것도 놀랍고, 또, 자기가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만은 거기 와서 계속 누워 있다는 것도 놀랍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현상,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38년이나 됐으니 아시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수님도 희한하죠. 이거 뭘 물어보는 마나 뭐예요? 안 낳고 싶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죽치고 있을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바보처럼 물어볼 리가 없어요. 물어볼 리가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물어볼 때는 그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왜, 뭐가 고마워요? 이 사람은 이제 다음 절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환자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서른 살 때부터 아파가지고. 어? 지금, 아마, 그래도 지금 38년을 아팠는데, 누가,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을 것이고, 형제들이 있다면 뭐예요? 다 늙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있을까? 살아있는 이유는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희망?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포기를 하지 않는. 예, 바로 그 희망. 희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제일 먼저 저 못에다 넣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사실 하나님이 오면 못에 안 넣어줘도 돼. 그런데 이 사람은 못에 들어가야 낳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는 것은 누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 자, 그런데도 5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이 언젠가는 자기에게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를 잊지 않고 꼭 찾아 오실 거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믿음. 응? 그 믿음이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희망을 가져. 자,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참 고맙죠. 왜? 자기의 마음을 믿어주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그 환자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믿어주니까. 이 사람, 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뭐, 돈 낸 것도 없고, 아무 뭐, 하나님을 위하여 해드린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 같은 보잘것없는 병자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그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라는 그 방면에서는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믿어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드디어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아, 드디어 오늘 예수님은 이 환자를 어떻게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날이야. 예수님이 그 환자가 믿고 기다린 대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도 참, 그 환자가 너무너무나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환자가 너무너무나 낫고 싶어 한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은 거는 그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면 뭐 때문에 물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때가 있습니다. 다 아는데.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 뻔한 질문을 던지는 때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 제가 미국에서 오랜만에 왔어. 그때 저를 사랑하는 외할머니가 공항에 나와가지고, 그 사랑하는 외손자를 오랜만에 보는 거야. 외할머니 상구 잘 알아? 사진도 보고 잘 알아. 상구가 드디어 공항에 탁 나타났어. 그때 외할머니가 뭐라 그래? 네가 상구가. 응? 다 알아. 왜 그래? 왜 물어봐? 너무너무 반갑다, 이거야. 네? 그렇죠. 이 환자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고, 그걸 하나님은 오랫동안 알고 있었어. 근데 여러 가지 형편상 못 오시다가 드디어 왔었어가지고 네가 낳고 싶어. 이제 이해가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글자만 읽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읽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 아시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네가 낳고자 하냐. 그러니까 이제 7절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 말은 뭐예요? 혼자 힘으로는 못 간다 이 말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못 갈 뿐만 아니라 나를 못에다가 데리고 갈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아직도 죽치고 기다리는 이유는 뭐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와서 나를 못에 넣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서 내 혼자 내 힘으로만 가는 동안에 항상 다른 사람들이 뭐요? 먼저 풍덩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이제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 본인이 오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서 나를 어떻게 물에 넣어주려고 하나님이 보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것. 내가 가는 동안 이것이 이 말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뭐냐면, 내 혼자 가봐야 절대로 내가 1등으로 못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간다, 이거야. 여러분, 제가 그러죠. 여러분이 잡신들, 악령들과 싸울 때, 자꾸 다운이 되고, 우울해지고, 불길한 예감이 들고, 아이고, 이러면 다 때려쳐버릴까 싶고, 특히 부부싸움 했을 때, 이 부부싸움 했을 때, 이거 악령들이 굉장히 날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또 부부싸움처럼 또 휘가닥 지나가는 게 없어. 그거 참. 근데 부부싸움 했을 때 이렇게 금방 화해하는 쪽은 주로 누가 해요? 네? 주로 마누라 합니다. 남자들은 이거 자꾸 길게 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괘씸하다. 남자들은 이렇게 오래 가는데 이제 여자는 그런 남자 가슴에 비수를 찔러 놓고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여보 그러잖아. 배고파 이랬으면 막 그게 언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참 여자들은 참 남자들이 볼 때 놀라워요. 놀라워. 우린 그렇게 못해. 우리는 여자가 풀어줘야만 풀리는. 자,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노래라도 불러라 이 말이야. 기도라도 하고 웃는 연습이라도 하라 이거야.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명을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눈에 보인다. 아시겠죠? 그래요. 뭐 웃는다고 낫나요? 뭐 기도한다고 뭐 낫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지금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잡신에게, 그 악령에게, 자, 얘가 나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으니, 얘는 네가 잡념을 넣어줘도,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도, 지금 그거를 거부하려고 그러니, 나의 도움을 청하고 있으니, 나는 도와줘야 되겠다. 너는 물러가라. 이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 그 노래가 잡신을 쫓아낸 것은 아니다. 그 노래라고 하는
아하, 자, 웃자. 저는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 뉴 스타트 성질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결혼을 딱 했는데, 이제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딸이 없는 집안에서 컸어. 그래서 제 동생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몰라. 왜? 누이 동생 뭐 이런 게 있어야, 아, 여자는 이렇구나 하는 걸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여자는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어떤 여자냐 하면, 삼남오녀의 장녀야. 그게 동생들이 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동생들을 교육하는 대장이었어. 그래가지고 항상 동생들의 모범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남동생이 둘, 여동생이 넷. 여동생이. 삼남오녀. 네, 삼남오녀. 남동생이, 남동생이 셋. 셋. 여동생이 넷.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빵이야, 우리 엄마. 그래서 맨날 동생들, 저는 이 훈육자라는 사람들한테 걸렸어요. 우리 어머니 보면 이렇게 확고하고 엄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매를 잘 들었어. 그 제가 종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참 많이 맞았어. 여기에 서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그래서 여자들도 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아서 그럼 한번 결정하면 안 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무남동녀 외동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사는데 왜 자꾸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 네. 어저께 얘기해서 결론이 난 건데, 다음 날 보면 또 이 바뀌었어. 원래 그렇다는 걸 전 전혀 몰랐고, 그런 거는 정신 이상이라고 생각했어. 자. 그러니까 제가 신경질이 굉장히 났어. 근데 신경질을 낼 수가 없는 거야. 왜? 남동녀 외동딸을 데려다가, 지금 영어도 할 줄 모르지. 응? 아는 사람이랑 없지. 아는 사람은 남편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아는 사람이 단 하나 있는 아는 사람이 뭐라라라 이래서 하면, 그건 큰 문제 아니오. 그러니까 화도 낼 수 없어. 근데 화는 나. 그래서 저번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를?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알아내서. 화날 때마다 휘파람 불자. 그래서 화만 나면, 그 휘파람 한 15분 불고 나면 괜찮아. 그래서 참 그 뭔가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여러분이 그 결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환자한테 뭐를 확 주는 거예요? 생명.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 이 환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뭐예요? 와, 갑자기 몸에 뭐예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야, 힘이 솟기시다. 그러면서 머리가 맑아지면서, 와,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오셨다. 이건 누군가? 그래서 그 땅바닥에 깔아놓은 그 이제 잠자리를 들고 뭐예요?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데 그 날이 해필이면 안식일이야. 아시겠죠?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야. 요즘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일 안 해요.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 안식일이 십계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철저히 지켜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똥도 잘 안 눌라 그래. 그래서 만약 똥을 놓으면 이거 물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잘 안 하려는 그런 진짜 답답한 유대인들도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게 이제 토요일인데, 그날이 굉장히 더웠어. 그런데 아이 오더니 잠깐 들어와서 좀 도와달래. 그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야. 그 뭐를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저 에어컨 스위치를 좀 켜달래요.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진짜 율법주의라 답답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고 구태여 이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구태여 저렇게 써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안식일도 일 안 하기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뭐요 살리기 위하여 안식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안식일 교회도 이렇게 참 답답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교회에 처음 들어가서 어떤 경험을 했냐면 안식일 교인들은 대충 평신도들도 대개가 다 안식일에는 식당에 가서 밥 사 먹으면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어도 해지고 나서 가야지 해지기 전에는 가서 돈 쓰면 안 된다. 는 그거는 상당히 보편적인 보편적으로 지켜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몰랐거든.
저는 참 부드러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참 부드럽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목사님이 저한테는 안 가르쳐 줬어.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거 가르쳐 줬더라면 제가 안식교회가 안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요즘 가끔 그 목사님 생각을 해. 그 목사님 때문에 내가 안식일교회 들어. 그 목사님을 보면 진짜 예수님 같다라는 인상을 받아요.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치는구나라고 그 목사님 때문에 좀 오해를 해버렸어, 내가. 그리고 뭐, 토요일도 지키고 얼마나 좋냐, 이제 이랬는데, 교회 들어와서 보니까 조금 이제, 이상하다는 걸 이제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교회, 이제 토요일에 교회를 와보니까, 교인들끼리 쑥덕쑥덕 하는데, 그 어느 분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해가지고, 쌀도 못 사고 있다. 그래서 못 나왔나? 뭐,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 한국 교포들이 참 가난하게 살았어요. 요즘들 다 잘 살지만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면, 쌀을 좀 사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인들이 쌀 사러 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다. 쌀도 사고, 좀, 뭐예요. 이것저것 먹는 거 사서, 그래서 그 집 아는 사람 보고 같이 가자고. 그땐 제가 벤츠 끌고 당겼어. 그니 뭐 그 집 아는 분이 안 된대 지금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 물건을 사냐 그저 깜짝 놀랐을 거나 야 이게 문제가 있구나 자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절대로 이 환자 보고 뭐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건 안식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그런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일 안 하고 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날이다? 이런 죽어가는 이런 환자들을 뭐예요? 살리는 날이다. 라고 가르치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해필이면 안식일 아래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꿔주기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저는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해지고 난 다음에 가재요. 그래서 결국 해지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안식일이 이런 건가 해가지고 그때부터 참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제가 그 안식일 교회 교인으로서 오래
35년간을 있었던 그 이유는 그런 교회 생활을 제가 거의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그 교회 한 교인으로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한 교인으로서 있었다면 아마 벌써 관뒀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저는 강사로서 막 댕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몰라, 저는. 근데 교회 생활을 해보면, 이 꼴통 장로들이 그리고 또 나는 이제 교회 일 안 한다라고 제가 딱 손을 뗐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느 교회 교인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도 되고, 장로를 막 급행열차를 타고 장로가 되었어요. 그래, 이제 장로가 되었으니 직원회에 나와야 된대. 직원회 딱 가보니까, 이 직원회가 난리라! 아마 우리 이재명 목사도 직원회라 그만 아마 학을 띌 거예요. 그래서 직원회 하는 거 보고는 나는 직원 안 한다. 나는 장로도 안 할 거고, 왜냐면 이거는 직원에 들어가면 내 신앙이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거 관여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그 문제점들을 제가 피부로 느낀 일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 생각은 이런 문제가 있는 이 교회를 좀 어떻게 향상시켜보자. 사랑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사랑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급들 항상 저보고, 이상구 박사는 사랑밖에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얘기 안 하고, 사랑만 얘기한다. 라고 이제 그렇게 했죠. 자,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어떻게 이거를 들고 가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왜 쌀을 사러 가냐 이제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식일 교회인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거를 더 철저히 강조하는 그런 좀 주로 나이든 장로님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더니 이 환자가 말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걸어간다. 자,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아, 이분은 말만 하니까 자기가 낫어. 물에다가 넣어주지는 않았는데도 낫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요? 아버님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안식일 날 이런 거 들고 댕겨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다 하고 그 사람에게 안식일을 올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너 낫게 했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러면서 옛날 유대인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소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 끌어내잖아. 근데 나보고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람들은 뭐예요? 양 아니요. 그 이 양들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구덩이에?
조건적, 율법적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불쌍한 유대인들을 율법주의의 구덩이, 조건적 구덩이로부터 뭐요? 건져. 너희들이 너희 양 구덩이 빠지면 건져내면서 나보고는 내 양을 견진대 하지 말라 하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도 참 골치 많이 아팠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가서 따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라했는데 네가 뭔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냐. 왜 안식일을 범하라 하냐. 이제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안식일은 완전히 뭐요?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안식일은 뭐냐고 하면 어떤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안식일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토요일 날 만났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예수님 만난 날이 일치돼서 다행이지. 만약 이 사람이 월요일 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안식일을 체험하고 그 월요일 날 진짜 안식을 체험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날 잘 알지 못하니 이제 예수님은 이미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떠서 어디를 가 계시냐면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명절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가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와요. 죄를 범치 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았어요. 안식일에 말이야, 그 일하라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됐어. 그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요 구절이 안식일 교인들한테 참 불편한 구절입니다. 안식일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왜 안식일을 쉬냐? 그러면 하나님이 쉬기 때문에 쉰다 그래요. 그거는 창세기에서 이 땅 지구를 창조했을 때 얘기고 그때는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고 쉬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왜 다를까? 다르죠. 달라야지. 요즘은 쉬면 안 돼요. 왜? 그 당시에 창세기 때는 죄가 있었어 없었어? 네, 조건적 사랑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구원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이 당시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도 일하신다 안식이래. 그러니까 나도 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식일은 죄가 들어왔을 때는, 죄가 없을 때는 쉬었을지 몰라도 죄가 들어와 있을 때는 그 사망 속에, 죄 속에 있는 사랑하는 양들을 어떻게 구원하는 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식일 교인일 때 이 말을 보고, 야, 그러면 쉬기 때문에 쉰다는 말 틀린 거 아니냐. 아, 골치가 딱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말 안 해요. 아, 이거 참 골치 아프네.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쉬기 때문에 쉰다는 말은. 그러다가 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들고 이제 나오면 골치 아파져. 그러다 제가 이 문제를 잊어버렸어. 괜히 골치 아파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이미 골치 아파진 김에 한번 다시 좀 보자 해서 보니까, 아, 이게 아니야. 이게 틀린 거야. 쉬기 때문에 쉰다는 게 이게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예수가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뭐요, 친아버지라 하거든. 예수께서 보세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한다. 그래서 나도 뭐요, 일한다. 그러니까 쉬기 때문에 쉰다는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열 받아 안 받아. 유대인들도 쉬기 때문에 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도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얘들아, 나를 봐라 이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또 안식일은 쉬니까 무조건 쉬어야 된다. 다른 일 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다.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뭐요?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기이히 여기 하신다.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십니다. 오, 맞네. 놀라게. 아, 놀라게란 말 맞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상하고 놀라워야 안 놀라워. 이게 이상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않는다. 아들을 공경치 않는다는 말은 아들이 보여주는 게 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인데. 예수님이 보여주는, 즉 아들이 보여주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은 것이야. 믿으면 영생을 뭐요? 얻은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이거를 믿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우리는 이제 뭐요?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즉 사망 조건적 사랑에 있다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옮긴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진정한 개념을 넣어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한 죄인이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영생을 뭐요? 얻었느니라 할 때,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때, 사망에 거하는 한 안식은 없어요. 근데 생명으로 탁 옮기면, 그때부터 뭐요? 안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4장 보시면 한대로 믿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뭐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 영생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드디어 그래서 이때까지 매 토요일마다 지키던 안식일은 예수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상징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상징을 표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그 개신교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직도 불편한 걸 느낄 거예요. 왜 그게 십계명에 다 있거든. 십계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들은 기고만장하다고.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라고. 근데 이제 장로교인들도 보니까 일요일은 일곱째 날이 아니고 첫째 날이고 안식일은 분명히 몇째 날이라 캐놨어요? 일곱째 날이라 캐놨거든. 근데 그게 십계명에 있고 그러니 이거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맞나? 토요일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연구를 쫙 해보니까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도 결국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약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하는 것을 그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언약이라고 부른다. 언약. 언약이고 그 다음에 상징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표징이라 그런다. 그러면 일곱째 날 안식일도 언약이며
표징이라면 십자가에서 다 성취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발견했어. 자, 왜 저도 이 여러 가지 교리상 문제를 문제점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자 그러면 이 토요일 안식일에도 안식일 지키는 것에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이거를 뿌리를 뽑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 샅샅이 뒤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잘 보면 엿새 동안 네가 일할지니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렇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다. 이제 이게 이제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야. 그러면 이 넷째 계명도 즉 일곱째 날 안식일도 십자가를 약속하는 언약이라면 십자가에서 끝나버렸어.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끝난 거야. 이미 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믿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가다. 이게 이제 이게 성립이 될까? 그래서 참 이거 찾느라고 제가 수고했습니다. 아주 수고했어요.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 그래서 보여드리면 출애굽기 예.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 안식일. 그거는 안식일 교회에서도 그거는 제사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그것은 제사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그런데 십계명에 있는 제사 안식일은 그건 분명히 뭐예요? 언약이고 표징이니까 그는 끝났다. 안식일 교회에서도 그거를 인정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일곱째 날 안식일, 십계명의 안식일도 과연 언약이고 표징이면 그것도 뭐예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는 13절은 이거는 이제 제사 안식일. 소위 절기 안식이라 그럽니다. 그건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냐. 이 말은, 이 안식일은 어디 있는 안식일이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십계명 안식일이요. 아시겠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냐. 일곱째 날은 쉬는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안식일을 지킬지니 토요일입니다.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뭐를 삼는다? 언약을 삼는다. 이야! 그래서 언약을 삼는다.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요? 예, 표적, 상징이 아니요. 그래서 십계명 안식일도 역시 상징이요, 표적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상징하는 것이 성소요. 그리고 그 성소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를 상징하는 것, 예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할례를 공부를 해봐도 그것도 다 약속,
십자가를 약속하는 언약이고 그것도 다 예수님의 표 상징이었어. 그것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해서 이제는 성소 제사 지내 안 지내? 유대인들은 아직도 지내. 왜? 그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니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해야지. 메시아가 어느 땐가 와서 구원하실 거라고. 상징으로서 계속 해야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복잡했어요. 자,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지켜야 되고 뭐 한 무슨 절 지켜도 막 제사가 막 많아, 막 그리고 막 그래서 뭐 무교절에는 누룩 안 든 빵을 먹어야 되고 뭐 언약 그걸 상징하는 게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그거 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뭐 매 일곱째 날마다 또 뭐 일 안 해야 되고 막 무조건 쉬어야 되고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렇게 나중에 속 시원하다 이거야. 뭐라 그랬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이 말이 뭐냐면 그 막 절기 안식일에다가 무슨 한 무교절에다가 막 유월절에다가 막 대속죄일에다가 막 아 뭐 수장절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중요했는데 그런 무엇이든지 자기 내게 옛날에 뭐요 유익하던 것을 나한테 그게 다 중요했다 이 말이야. 유익하던 것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요? 그게 해롭다. 왜? 그런 걸 내가 아직도 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를 잘 모른다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한 이 모든 것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거를 내가 뭐로 여긴다 이제는 여기 보세요. 해로 여긴다. 해롭다 이 말이야.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그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요? 그런 거 다 잊어버려도 좋다 이거야. 이제 속 시원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그런 이것 지키고 모든 것을 뭐요 똥으로 여긴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아 유대인들 지키는 거 너무 많아. 그거 다 똥이다 똥. 오직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 생명.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건강해지고 예. 모든 문제는 그 사랑 속에서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사랑이에요.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38년 된 병자는 참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희망을 가지게 하고 그 희망이 그를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안식일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역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을 받아들인 순간 모든 질병은 치유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치유와 이 같은 안식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